일단 경찰은 처음이고 모두가 아는 이꼭 해야 되는 그런 장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경찰들 이제 길거리에 많이 서 있으면 많이 지켜보면서 관찰을 많이 한 이게 거죠. 걷는 모습은 어떤지, 스타일은 어느 정도까지 뭐두 발이나 어디까지 가는지 이런 거 보고, 아는 분한테 이제 물어봐서 이제 형사들이 총이나 테이저건이나 수갑들 어디에 차는지 좀 물어봤어요. 사복 안에 어떤 조끼를 입어서 거기에 차는지, 아니면 허리에 복대를 차서 차는지 이런 거 물어보면서, 어떤 건지 다 알고 좀 그렇게 준비했죠. 경찰에 대해서는. 굉장히 많은 관찰을 통해서 준비를 하셨고요. 아, 수양이랑요? 아, 그리고 친구로 나오고. 그 친구는 저희가 실제 실제로 친구고. 정현이랑 수양이랑 저랑 그리고 친구거든요. 오너이로 나오시죠, 극 중에서. 아, 예. 네. 그래서 이제 원래 수양이랑은 참 오랜 기간 연인으로 이제 연기를 맞아요. 했었거든요. 그랬다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누나 동생으로, 또 계절의 철부지 동생으로 이제 연기를 하게 됐는데, 처음엔 좀 걱정이었어요. 어떤 소품 사진 찍으러 갔는데 뭔가 연인 같은 기분이 자꾸 나가지고, 이러면 안 되겠다, 뭔가 망가지기라도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,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후에, 근데 다행히도 연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틱틱 됐던 것 같아요. 수양이랑 계절이랑. 이 친구가 그 장착돼 있는 눈빛이 멜로예요. 목소리도 너무 멜로 눈빛이 있어. 달콤하잖아요. 응. 그래서 자꾸 맞아. 쳐다보는데, 아, 이건 나 오누인데. 오누가 아닌 거예요. 그래서 너 이러면 안 그랬어? 된다. 그랬는데 지금 제가 좀 많이 때렸거든요. 그래서 작품에서. 연기하는 동안 실제 남매처럼. 근데 지금은 뭐. 아, 그 대본에 나와 있는 게 많았어요. 때린다, 뒤통수 때린다, 팔 때린다. 근데 대본에 없어도 때리더라고요, 나중에는. 네. 진짜 오누이가 된 순간이죠. 네. 와, 이제 저희 판타지 로코 오랜만에 제대로 이제 열심히 촬영했는데,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